어떻게 이런 거는 이제 계속적인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얘네들이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외주거든요. 소외주. 거래량이 크게 없어요. 거래량이 크게 없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 물량에 대해서 지분이 크거나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일단은 보유 주식수가 상당히 많겠죠. 주식수가 적거나 유통 물량이 적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매집이 많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주식수가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거래량이 이제 적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딱 보면 하단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물량 자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만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더 시세가 여기서 이제 강하게 한번 튀고 이제 튀고 그죠? 여기서도 튀고 이렇게 이제 빠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는 이제 꼭지가 지금 형성됐다 그죠? 여기서는 꼭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뭐 예를 들면 한요 정도 요런 100만 원대 요런 가격대 형성됐고 요런 것들이 이제 황제주 개념이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식이 사고 파는 거래가 상당히 힘든 주식이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액면 분할을 할 확률도 대단히 높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보시면 자, 액면가가 이제 5천 원이거든요. 5천 원. 5천짜리 액면가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5천 원이었다가 얘들이 이제 100원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도 이제 액면가를 500원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액면가를 액면 분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할 확률도 높다. 거래량에 대한 증진 차원이라고 좀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 언론에서 상당히 이 오뚜기에 대해서 여론도 그렇고 좋게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현재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고가 권역에서 액면 분할을 해버리면 또 여론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아, 얘네들이 자기들 물량 팔려고 액면 분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네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황제주들이 고가 권역에서는 액면 분할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고가 권역에서 액면 분할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빠져버렸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자체를 주가를 엄청나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그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액면 분할 상당히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론에 대한 그런 분위기상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안에 내부적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일단은 유통 물량 자체가 360만 주입니다. 상당히 작죠. 상당히 적고 여기에서 대주주 보유 물량 자체가 이미 여기에서 27% 오뚜기 재단 뭐 오뚜기 라면 한 이거 가족 회사죠. 함영준, 함창호, 함영림, 영준하고 함창호 이름이 다른 걸 보면 저게 아빠와 아들 이런 관계일 확률도 높죠. 그렇죠. 항열자가 다르잖아요. 같은 라인이면 항열자가 같았을 건데. 그러면 요것들도 보면, 자, 정확하게 한번 보면. 자, 그 72.21%고, 27.79, 그죠? 여기에서 0.27이면,
자, 97만 주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주식 움직이려면 한 5,900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메이저급이 붙는다고 봐야 돼요. 약간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거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차피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적이 좀 더, 알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반영 또는 선매수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를 같이 보시면, 지금 매출 자체가 한 5,900억, 한 5,700억 정도 나오니까 여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2조 2천억이네요. 음식 업종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네요. 자, 거기에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죠. 지금 주식 수가 얼마예요? 3605000.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영업이익으로 할게요. 영업이익으로 52856. 이거는 1분기 겁니다. 38413. 아직 2분기 거안 나왔어요. 3605. 주식수가 613000. 아, 분기로 10배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저렴하죠. 원래 음식료 업종 자체를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한, 25배에서 30배.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20배 이러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10배잖아요. 10배. 지금 상당히 사실 저평가가 된 가격대입니다. 현재 자리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고 넘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10배 자리라는 것은 이런 것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58647.86, 46만 9천원. 이런 자리는 상당히 내려오기 힘든 자리로 봐야 되고, 여기가 엄청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 자리는 무조건 지키는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엄청 시장이 안 좋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10배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58만 6천원.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한 58만 6천원, 59만원? 지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볼땐한 58만원대, 아까 전에. 요런 가격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더 지켜줄 확률이 높지 않나. 얘들이 10배 밑으로 조금 빠지기 좀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요 자리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좀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요것들이 이제 3분기, 그러니까 2019년 3월달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요 자리거든요. 80만 3천원이잖아요. 여기서 80만 3천원이라면 PR로 따졌을 때는 12, 13, 80만. 13.7. 13.7배 정도로. 요번에 반기 보고서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정도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조금 저렴하다. 대신에 가격을 조금 맞춰본다면 한 58만 6천원, 59만원 선에서 요 자리에서는 저렴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여기서부터 반등 탄력을 좀더 붙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오뚜기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보면 이제 인스턴트 1인 가구에, 1인 가구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업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3년 전인가요? 2017년에 2016년도에 그때 투자를 했던 것이 아인지라는, 미국의 아인지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케찹 회사입니다. 케찹.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시면 맥도날드 말고 버거킹이 있어요. 버거킹의 케첩을 딱 보면 이 하인즈 케첩이에요. 요즘 쿠팡에서 그 하인즈 케첩 많이 팔잖아요. 진한 토마토 케첩, 그런 맛인데,
결국에는 이 워렌 버핏도 저런 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따지면 고추장 회사라든지 아니 간장 회사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왜냐면 미국은 케첩을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고추장, 된장, 고추장 이런 쪽에 쌈장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대적 흐름이 지나더라도 음식 업종 자체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강할 수 있고 결국에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오뚜기에 대한 주가도 한 제가 볼 때는 한 5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지켜줄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